2 엔진 점화 2류 아 무료가 정말 대륙 따뜻합니다. 네. 저 불꽃 보이시나요? 네. 아 엄청납니다. 진동 느껴지시나요? 진동이 장난이 네. 아니네요. 아 저 소리와 진동 때문에 이 건물까지도 네.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료가 그거 진동과 함께 네. 멋진 불꽃과 함께 하늘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지금 이걸 지켜보는 시청자 네. 여러분께서는 현장에 비유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 어떠신가요 상관님? 와 지금 네. 발사대가 1.8km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네. 정말 여기가 다 흔들리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느껴지시나요? 네, 네. 정말 네. 힘이 쳐졌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는 작년에 미국 입사점 같았다면 굉장히 위축됐다고 했던 말이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정말 여기가 다 떨리고 네. 배가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맞습니다. 드네요. 저도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네. 박사님 아직 천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무리호가 지금 잘 날아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네. 일단 무리호 일단 엔진 4기가 정상적으로 잘 점화가 되어서 네. 또 비행을 통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네. 너무 감격스러운 기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간만큼은 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리호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무리호의 속도 지금 얼마나 되나요? 무리호의 비행 속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고요. 네. 저희가 진동과 소음은 아주 느껴지지만 벌써 이미 저희 시야에서 사라졌을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비행했는데요. 무리호의 비행 속도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인 KTX보다 90배나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이 속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네. 네. 벌써 지금 무리호가 점처럼 네. 사라지고 있는데 네. 네. 실제 속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위성 분리 직전 최종 최고 속도는 초속 7.5km 그리고 시속 27,000km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에서 위성 분리라는 기술을 시도합니다. 일단 엔진 정지 확인. 네, 1단 분리 확인. 네, 지금 1단 분리가 2단 엔진 점화 확인. 네, 2단 로켓 분리가 성공이 됐다고 지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일단 누리호가 비행운을 네. 들어가면서 잘 날아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오른쪽 상태창을 통해서 네. 누리호의 고도와 그리고 고도별 임무 어떤 절차가 수행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누리호 1단 로켓 분리 성공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누리호 네, 말씀하시죠. 네, 누리호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네, 네. 비행 정상 고도 100km 통과. 무료는 단분리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단분리를 통해서 비행 운영 지금 고도 100km 통과했습니다. 네, 네.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단분리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중요한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무료는 이 단분리를 통해서 비행 무게를 줄일 수 있는데요. 연소가 종료된 엔진과 그 공체를 분리하여 해상에 버림으로써 비행 무게를 줄여 나머지 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분리 절차 적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각 고도에 적합한 형상의 엔진을 적용해서 저희가 개발한 엔진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료고 날아갈 때 이렇게 수직으로 네. 바로 발사하는 줄 알았는데 아, 평행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누리호라는 발사체는 인공위성을 저희가 원하는 원궤도 또는 타원궤도로 쏘아 올려야 하잖아요. 그 궤도를 그리고 그 궤도에서의 원하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포물선 형태로 발사를 하고 그 후에 위성 분리를 시도하게 됩니다.